시간이 흐르면서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농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단열 성능에 관해서도 주의 깊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단열 성능이 좋은 농막을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단열 성능을 결정짓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될 포인트는 단열재, 창호, 바닥의 두께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단열재를 생각해 볼까요? 별빛 하늘에서는 농막 단열재로 우레탄 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든 싸늘한 겨울이든 외부 온도를 확실하게 차단해주는 데는 우레탄 폼이 가장 좋습니다. 농막을 만들 때 우레탄 폼을 천정과 내면 벽에 꼼꼼하게 쏴서 외부 온도를 차단해주면 단열 성능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또 벽체는 마감까지 두께가 190mm나 됩니다. 보통 컨테이너 농막은 벽체가 60mm로 단열 성능이 매우 좋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호입니다. 별빛 하늘 이동주택의 농막은 일반 주택 및 아파트에 시공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브랜드 제품 KCC 이중창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으로 생긴 따뜻한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찬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로 여름에 냉방 중일 때도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닥의 단열입니다. 별빛 하늘 농막은 바닥 시공 시 기본적으로 두께가 70mm나 되는 FF 판넬을 사용합니다. 독일 기술 제품인 FF 판넬은 단열성과 내화성이 모두 우수한 자재입니다. 경량 콘크리트와 무기질을 혼합해서 제작한 불연 복합 판넬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고 충진재에 의한 보온성까지 높아서 컨테이너와는 달리 겨울에 바닥으로 냉기가 올라올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점점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별빛 하늘 사업소에서는 단열이 우수한 완제품 농막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할 부지가 이미 있으시다면 겨울 동안 농막 제작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농막을 계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영상 설명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